LFC 준결승전 최고의 혈맹을 가리는 자리인 만큼 혈맹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캐스톨 어린 그리고 파이어 혈맹의 준결승 경기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캐스톨 어린 혈맹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톨 어린 혈맹은요,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증명할 수 있는 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자면은, 어린이란 별명을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 소년이 리니지 군주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뤄가지고 지금 군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캐스톨 어린이란 혈맹의 군주님이시고요. 캐스톨 어린이란 혈맹은요, 현재 활동 중인 캐스톨이라는 서버명과 그때 당시 불리던 어린이라는 별명이 합쳐져가지고요. 지금 현재 캐스톨 어린이라는 혈맹이 탄생하게 된 거고요. 2012년 주드 서버를 시작으로 세바스찬, 시드라슈, 듀크네필 서버를 거쳐가지고 현재 캐스톨 서버에 정착을 했습니다. 캐스톨 어린 혈맹은요, 스트레스 투성인 고된 삶을 떠나서 함께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걱정이 없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 이 혈맹의 군주와 혈원들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하네요. 정말 참 대단합니다, 이 혈맹. 잘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캐스톨 어린 혈맹은 정말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덧 LFC 준결승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이번 LFC에서 캐스톨 어린 혈맹의 클래스 분포도와 전력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여기는 뭐 정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기사 둘, 요정 둘, 법사 둘, 다크엘프 하나, 전사 한 캐릭 출전했는데요. 이 클래스들의 경기 데이터를 보시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혈맹과 좀 달라요. 일단은 공격 시에 요정과 격수들이 바로 분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법사들을 먼저 묶어놓은 뒤에 바로 빠르게 타겟팅을 변경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킬수를 올리는 것이 캐스톨 어린 혈맹의 전투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리니지와 함께 성장해온 성혈 군주, 어린이의 리더십,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혈맹원들의 움직임이 캐스톨 어린 혈맹을 강한 혈맹으로 성장하게 한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준 혈맹인 만큼 오늘도 그들이 꿈꾸고 있을 우승! 이것도 현실이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캐스톨 어린 혈맹과 중결승에서 만난 파이어 혈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없는 전투와 자유롭게 즐기는 리니지, 이것은 파이어 혈맹을 상징하는 문장인데요. 원래 이제 연합 소속에 있다가 독자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새롭게 만든 혈맹입니다. 파이어의 뜻은요, 필드를 할 때 적혈의 캐릭터를 킬을 한 후에 성당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애도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처음으로 혈맹을 창설을 했고요. 총군연합 서버인 발라카스 서버를 시작으로 수많은 혈맹들과 단일혈로 전투를 펼쳐왔고요. 특히 파이어 혈맹의 전투 장면은 개인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서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재미있는 전투를 즐기기 위해서 하나, 둘 모이다 보니까 점차 이제 혈맹원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LFC에서 파이어 혈맹의 클래스 분포도와 전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혈맹도 기사가 한 클래스 나왔고요. 요정이 두 클래스, 법사가 두 클래스, 다크엘프가 한 클래스, 전사가 두 클래스가 출전했는데요. 일단은 지난 경기 내용을 보시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출난 개인기보다는 항상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혈이거든요. 이게 바로 파이어 혈맹의 특징이고요. 1대1 개인전보다는 항상 화려한 팀플레이 위주의 전투를 즐기는 팀입니다.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예상되었던 훅팀을 8강에서 3대0으로 물리치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신생혈맹이지만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오르는 파이어 혈맹이 이번 준결승에서도 상대팀에게 파이어!를 외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캐스터 어린은 정말 여러 번의 위기를 뛰어넘었어요. 네, 정말 맞습니다. 정말 힘든 승부 끝에 지금 이 자리에 섰거든요. 이제는 뭐 이제 다 왔습니다. 아, 표정이 멋있어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이를 상대하는 빠염은 말 그대로 완벽한 행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줬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기 시간 많은 라운드로 쓰지도 않았고 일방적인 행보만 만들어냈던 거의 완벽한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어디 공수 하나 부족함이 없었죠. 자, 두 팀의 첫 번째 라운드 워스케 몬스터전으로 바로 가보자. 자, 1라운드 워스케어 몬스터전 5만의 탑으로 갑니다. 자, 빠염의 그 정광석화 같은 공격과 완벽한 움직임에 대비해서 캐스톨 올인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느냐. 역시나 많은 킬을 올린 팀이 승리하게 되고요. 물론 다 잡으면 그 전에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킬수가 동일할 시에는 양 팀의 데미지로 이 라운드의 승자가 결정이 됩니다. 아, 역시 캐슬 어린입니다. 오! 시작하자마자 오!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5초 만에 이렇게 헤드스가 들어와. 아, 진짜 빠르네요. 확실하게 빠른 예명이 너무 빨라요. 상당히 빨라요, 지금. 자, 일단 어바를 잡아주면서 숨을 좀 고르고 있는데 이 공격에 맞는 거야. 역으로 돌렸어요, 지금? 아니, 방 무슨 일이 났죠, 지금? 아니, 이걸 전사가 잡혔어요. 아니, 이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격수를 바로 한 번에. 이제 다시 터봐요. 위험해요. 나와야 되거든요, 위에서. 아, 이게 보통은 타겟팅 자체를 법사나 요정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방심하다가 지금 빠염이 먼저 맞았어요. 자, 이번에는 요정 어린 선수를 노려주고 있는 빠염의 움직임. 지금 캐스톨 어린 여명에서는 요정 클래스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집중을 하셔가지고 한 번에 이레켄. 그리고 지금 또 바로 자, 이레켄이 완벽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캐스톨 어린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어린 여명이 준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지금 또 7번 샤넬 위험해요. 바로 오바. 자, 오바 잡아주고 본인의 공격의 흐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예 변수를 두지 않고 있는 캐스톨 어린. 지금 샤넬 캐리 위험해요. 샤넬 나와야 되거든요. 자, 가쳤고 디스 흑단 백업 계속 퍼붓는 빠염. 하지만 이번에도 백업에 성공한 움직임입니다. 아, 백업 좋은데. 위험해요. 지금 샤넬 아까 말씀하신 형만 살면 내가 바로 이분이거든요. 아, 이분이에요. 이분이에요 지금. 자, 살아야 되는데요, 샤넬. 형만 살면 돼. 형만 살면 돼요. 자, 버티고 또 버티고 계속 버티고 있는 독불에도 독 반대로 오히려 했습니다. 매직을 잡았어요. 아, 이제 화력이 다른데요, 지금? 샤넬이 형 물약 드셔야 됩니다, 지금. 아, 처음에는 1킬을 올렸지만 빠염의 공격력이 샤넬 형 위험해요. 매서 보이고 빠염 진짜 샤넬만 노리고 샤넬은 도망만 칩니다. 형만 살면 됩니다. 애플 위험해요. 바로 어바 잡았고요. 아머 들어갔죠? 아, 근데 진짜 도망만 다니는데요? 작전입니다. 예. 맞을 줄 알았어요, 지금. 역시 가운데 이제 바로 우기파요 요정 나오고요. 자, 현재 스코어는 1-1.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샤넬! 자,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한번 오바! 우와, 이렇게 당하고 나서요. 다른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바로 앱솔이에요, 그냥. 다른 할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도망만 가고 진짜 작전이네요. 자, 확실히 타겟팅이 되면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앱중에 우리가 될 만한 플레이를 아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서로 극단 백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워그립, 뱀패, 손 돌렸어요. 들어가고 오바! 반대로 지금 현옥바염 캐릭을 타겟팅을 하고 있거든요. 아, 박스를 뒤에 막아서 실패했어요. 이렇게 현옥바염 박스까지 완벽하게 됐거든요, 지금. 아니, 잽은 지금 바염이 더 많이 날리고 있는데 확실한 카운터를 캐스톨 어린이 날려주고 있어요. 4번 시기빠염. 요정까지 잡히면 위험해요. 드래곤 신형으로 피를 올리고요. 와, 근데 샤넬님은요. 정말 도망가네요, 진짜로. 네. 오히려 본인이 맡고 있는 게 더 괜찮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 다른 거 절대 안 하십니다, 지금. 자, 계속 맵을 꺼. 여기서 샤넬님. 자, 아래 못 도망가요. 위험해요. 와, 자, 이렇게 디스. 형만 살면 됩니다. 도망가세요. 자, 하지만 다시 한 번. 살았어요. 와, 아, 근데 진짜 생존력이 있는데요?
저 연습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도망가는 연습을요. 또 그런데 지금 그립, 얘기예요. 그립 자 놔두지 않겠다. 이번에 어바 잡아주고요. 자 흑단과 어바의 어떤 배합으로 일단 마법사 샤넬을 계속적으로 살리고 있는 게스트 롤이 진짜 샤넬만 찍어요. 근데 오늘 파이어맨 굉장히 집요하네요. 어 매직 위험해요 매직. 자 엘사까지 걸어주면서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데요. 자 1회에서 아. 아머 들어가고 지금 파이어맨에서는 빨리 1킬을 해야 되거든요. 아, 여기서 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샤넬 선수의 지금 도망가는 저 움직임이요 보통 솜씨 아니에요. 많이 도망다녀본 솜씨예요. 어 그립 위험해 위기 아머까지 여기서 자 샤넬 가나요? 어바로 잡아주네요. 어바 자 샤넬 위험해 형 안 돼요. 안 됐어요. 2레이가 아니고 데미지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근데 오 위험해 난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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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물자 없어요 물자 없어요 물자 없어요 영적 가나요 빠요 물자 없어요 여기 책자 남은 시간 여기서 6초 어 물자 없는데요 지금 2 이 예, 마지막 여기서 양팀의 첫 데미지로. 번째 데미지로 어디가 빠요 역시 공격력은 빠염이네요. 아 정말 형만 살면 된다 했는데 결국 그분 때문에 지금 아 근데 이 정도면 5분을 맞았기 때문에 예 4분 한 20초는 도망 잘 쳤거든요. 근데 같은 여러분들 뮤는 졌나요? 뮤니랑 뭐 일단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계속. 아 마지막 아. 데미지로 가버리네요. 진짜 도망... 어 여기도 여성 선수가 계세요? 예? 저 어린 네 명이 왼쪽에 아 맨 처음에 나왔던 예. 분 전 못 봤습니다. 여성 선수가 계세요? 예. 우와 그러면 지금 준결승 올라오신 양팀 모두 다 지금 여성 선수가 껴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죠. 아 그리고 아, 예, 아니에요, 저 정말로. 샤넬 유저 선수는 알고 있었지만 예. 결국에 빈틈이 열리면서 또 한 번의 타이스코어 그리고 첫 번째 라운드는 데미지를 통해서 빠음이 먼저 선취점을 올립니다. 과연 이번에도 도망만 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마지막이 나오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마 원래는 그 법사랑 요정이 먼저 나오는데 샤넬 선수는 뒤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나올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장로 우대 마인드가 좀 있기 때문에 팀 내에서요. 먼저 나가서 이제 마청에 고생하라는 건 좀 이제 이거는 예의 어긋날 수가 있죠. 예. 자, 그 내용 두 번째 경기입니다. 2라운드 트랩전은 이전 경기에서 언급드린 대로 4분, 3분, 2분 때마다 두 명이 추가로 맵에 난입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저 7번 샤넬 선수가 먼저 나올 수도 이게 또 하나의 볼거리네요. 양 팀이 둘 다 중성을 쓰는 팀이기 때문에 잘하는 법사와 잘하는 요정 두 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왠지 매직 선수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잘하는 법사가 나가라 했는데 샤넬 선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뭐 잘하는 거거나 아니면 뭐 고생을 시키는 거죠. 아까 인터뷰가 이제 작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도망망 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백업할 거 다 하면서 나는 오래 사는 거였다. 예.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팀이 집요하게 노린다는 건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샤넬 선수를 높게 보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샤넬 캐리만 없으면 이길 수 있다. 나오는 거 봐야 돼요. 자, 빠염은 바로 두 명이 나왔지만 캐스톨 어린은 아직까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슈빠염님이랑 신빠염님이 나오셨고요. 캐스톨 어린 4명에서는 좀 기다리고 있네요. 이게 아까 경기에서 이제 매직보다 샤넬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공격한 이유가 예. 상대적으로 이제 레벨이 낮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이 매직을 잡기는 어려우니 샤넬 너만 보겠어 이렇게 달려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린 여명에서는 어린 요정과 매직 마법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면 이전 경기도 집요하게 샤넬 선수를 노렸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물자 관리 차원에서라도 네. 샤넬 선수가 먼저 나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수일 수 있죠. 근데 경기 초반에는 정말 캐스톨 어린 여명이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아. 정말 녹았죠. 전사가 정말 좋았어요. 원래 이 콜로세움이 좀 역전이 안 나오는데 아 역시나 샤넬 선수는 안 나왔네요. 네, 난고트님과 매직 선수. 선수가 나왔네요. 양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양 팀을 대표하는 네, 물자 싸움이 되죠 여기서는. 자 추가적으로 두 명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캐스톨 어린 여명에서 요정이 두 클릭서 나왔어요. 어! 우와! 기스가 아니 이레켄이 무슨 저렇게 들어와요? 아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지금 또 이레켄 디스 지금 시간이 3분 될까지 지금 자 두 명이 추가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한 번 잡힌다면 아 굴려 사기 경기 어렵죠?
파켓이 있다.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륜. 위험해, 아이가. 이렇게 디스 그 전에 백업. 오, 다시 이렇게. 우와, 진짜 빨라요. 자, 흑단 다시 한번 이래. 아, 지금 바이너믹이 너무 지금 쉽게 튀어나오고 있어요. 난고튼 캐릭이 못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캐스터를 어린의 난고튼은 굉장한 딜의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잖아요. 네, 짓밟이네요. 자, 요정이지만 백업뿐만 아니라 많은 딜량을 보유하고 있는 난고튼이 처음으로 누웠다는 건 굉장한 비보였고요. 이렇게 되면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이번 라운드. 어, 잔해, 계속했어요. 어, 위험해요, 잔해, 잔해. 어마, 반대로 혈옥바야, 와! 아니, 뭐? 이게? 아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인데요. 네, 지금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어요, 경기가. 이게 전략인가요? 아니, 분명히 샤넬이 위험했는데 그걸 틈을 노려서 샤넬 맷집 내주고 역으로 돌이거든요. 근데 지금 샤넬 선수가 지금 오바 쉬고 있으라는 거죠. 지금 어? 변신. 자, 지워봐요. 와, 순간적으로 몰리는 능력이요. 확실히 다른 팀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자, 그리고 6번 현욱바염이 아직까지 부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업이 약간 더디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트리플을 쏘고 기술적으로 바로 탑이 몰리네요. 다시 까비바염. 자, 여기서 또 두 명이 마지막으로 추가돼요. 다 나왔죠. 지금 빨리 부활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위에 크립. 그립 이후에 1회까지 들어갔으면 캔슬레이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 됐고요. 위험해요. 아, 아, 지금 여기서 아, 이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부활이 되자마자 바로 타킹을 몰려서 바로 트리플. 아, 그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네. 예, 부활 직후가 위험하다고. 자, 여기서 빠염의 공격력이 일분 안쪽에 무너지는 그 순간 또 한 번 발휘될 수가 있을지. 자, 아직까지는 캐스톨 어린이 리드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부활시키기도 무섭죠. 점수차가 한 번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샤넬! 아우, 엑소에서 거든요. 샤넬 잘합니다. 샤넬 선수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타겟팅은 한번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러면서 다시 매직님을 타겟팅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도 복사를 잡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아래쪽에 이레켓! 샤넬! 자, 다시 한번 이래 들어가고 백업. 지금이요. 지금 위기에 위기에 와와 위험했어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오거든요. 자, 그리기 위해 바로 오바가 돌아왔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데스까지 엑소를 쓰고 나가네요. 아, 부활 나왔어요. 아, 깨졌어요. 이거 부활되고. 자, 남은 시간 30초. 과연 2대 타이를 만들 수 있을지. 자네 자, 이제 데스 가만 살면 됩니다. 이거 타겟팅 변경. 우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현육바임을 잡았어요. 어, 지금 잡았습니다. 자, 샤넬만 잡으면 3대 3인데요. 샤넬. 어머. 샤넬님을 양만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미운. 흑단 백업. 도망가야 돼, 어머. 다시 한번 초크스턴. 와, 4대 반대로. 와. 아, 샤넬님이 잘하시거든요, 이거 지금. 시간 종료. 샤넬 선수. 와. 연막이었네요. 엄청난 와. 생존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는 1대1 타이. 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하네요. 어, 이거 어, 저는 샤넬이 팬이 될 것 같아요. 와, 어, 상당히 미남이시네요. 네. 중요한 건 본인들의 예상대로 경기가 분명히 흘러가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잡았거든요, 오히려. 난고튼 네. 선수를 잡았거든요. 아, 빠야명에서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경기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분명히 본인들의 공격의 주도권을 쥐고 가고 있다고 느낄 그 시점에 오히려 역습에 한 명씩 녹았어요. 아, 진짜. 아니, 우승 후보의 녹팀을 이기고 올라와서 예선전에서 노데스로 올라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패배가 어느 팀보다 다른 팀보다 조금 더 데미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결국 두 팀의 대결 1대1 타이 세 번째 라운드는 타워 디펜스인데 이 맵은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팀이 리드할 수 있을지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물론 데미지 싸움에서는 빠염이 조금 앞설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이레켄디스의 이 활용 능력에 대해서 이미 두 번째 라운드 통해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코어가 1대1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누군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누군가는 기다려야 된다. 이게 없거든요, 이제는. 그만큼 본인들이 준비해온 전술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타워 디펜스는 먼저 다 잡거나 수호탑을 부수면 승리, 킬수가 동일할 땐 역시나 데미지 계산입니다. 역시나 양 선수들이 이제 신중하게 한다는 게 보이는 게 서로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먼저 들어갔다가 물론 이제 데미지적으로 이겨볼 수 있는 여건은 생깁니다만 그만큼 리스크라는 게 또 따르는 거니까요. 아, 과연 어느 선수들이 먼저 들어갈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특히나 현욱 바이옴이 여러 차례 녹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네. 유념해야 되죠. 아, 저는 진짜 어린 열맹의 샤넬 선수. 아, 정말 좋아졌어요. 네, 맏형이자 올해 35살. 예. 팀의 이제 고령자를 담당하고 있는 이 선수가 도망만 다니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만 연습하신 거거든요, 진짜로. 네. 왜냐면 법사가 일단 제일 먼저 타겟팅 되는 경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건 이것도 능력입니다. 예, 법사가 안 죽었으면 1인분은 한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만큼 안 죽었을 때 도주하면서 그만큼 또 다른 위기에서 팀원들을 구원해내는 움직임이 또 나왔었대요. 아, 신중하네요,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양팀 모든 선수들이 신중해요. 이제 한 끗 차이거든요, 여기서는. 자, 이번 라운드를 가져가는 팀은 그야말로 매치 스코어 결승전에 가까워지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캐릭터들은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만 들어가요. 말이 무섭게 움직이네요. 눈을 돌리고 캐스톨 어린 열맹은 요 다크프가 먼저 일선이 덮고 이게 개 빨라요. 우와. 완전 빠릅니다. 어바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빠름도 알고 있어요. 승계 이렉킨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반대로 난리. 자, 이번에는 오히려 빠염이 이렉킨을 시도해봤고 들어가는가 싶었습니다만 유효탄은 크게 날리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이렉킨. 확실하게 순간적으로 타겟팅하는 게 양팀 모두가 상당하거든요, 지금. 어린 설명에서는 지금 데미지로 승부를 보려고 다크래프를 일선에 내세웠는데 지금 잔타 캐릭터가 암호브레이크를 잘 넣어주고 있죠. 그리고 양팀의 요정들이 위험할 때마다 어바가 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킬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앞에 타킹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뒤쪽에 있는 바바우사나 요정 클래스를 돌려버리는 것도 괜찮고 그런 것들이 변수고 이미 그런 플레이로 올라온 팀들이 또 많아요. 앞에 일단 격수를 때리다가 순간적으로 뒤에 있는 윤을 안 받을 클래스들을 한 번에 그냥 트리플 디스로 그렇게 해서 킬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흑단 백업, 에스월 그리고 이레켄, 아마 브레이크 연속적으로 두둑해 봅니다만 아직까지 쉽게 열리지 않고 있는 양팀입니다. 여기 외에서는 이제 1킬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데미지로 가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지금 데미지로 간다면 좀 어떨까요? 어린 혈맹이 아무래도 우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빠염 혈맹에서는 업자들이 양쪽 두 분 다 이제 리치로브를 끼고 있기 때문에 디스로 한번 승부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자, 지금 이런 거 우와, 진짜 빠르네요. 자, 디스의 데미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선 조명을 골고루 때리고 있어요. 이번에 나넬이 킬이 올리죠. 위험해요. 자, 백업이 가까스로 이루어집니다. 아, 심장이 쫄깃쫄깃 나네요, 정말로. 근데 지금 이래를 남발하는 게 행여 못 잡더라도 데미지가 역전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뒤쪽으로 한 번에 캐스톨 어린애명에서 뒤쪽에 있는 한 번의 타겟팅을 그게 녹이 나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봐. 순간적으로 아머브레이크도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또 한번 이렇게. 자, 1분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오른쪽 위로 예. 자, 8번 위험해요. 자, 김가루 선수를 노려주는데요. 내가 일단 됩니다. 백업 됐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지금 암호가 들어가면 좀 위험해지거든요, 여기서. 자, 이럴 때 정면도 봐야 돼요. 아래쪽에 암호 브레이크 이렇게 다시 한번 위험해요. 지금 여기서 위에 백업, 위쪽에 있는 왼쪽에 백업. 그립 대패 걸고 오빠 다시 한번 넣어봐. 다시 한번 그립. 3초에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부터는 디스를 난사해야 되죠. 자, 뮤 들어오고 극단 백업 그리고 다시 한번 뮤 디스 떨어집니다. 남은 시간 여기서 이렇게 15초. 마지막 여기 이렇게. 아, 백업이 너무 좋은데 데미지로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자, 또 한번 두 팀의 승부가
데미지로 가기 직전 남아있는 시간 트리플 쏴야죠. 트리플 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 3초 디스. 아 이거 1초. 모르겠어요. 1초 과연 어디가 여기서 빠염. 데미지는 빠염이네요. 와 이게 초반에 캐스트로 어린에서 이제 그 잔따비 암호를 써주면서 데미지 쪽으로 많이 이득을 봤었는데 이제 뒤쪽에 이제 올라가면서 그 위쪽 다리에서 2대1로 데미지 계속적으로 누적됐거든요. 거기서 뭐 어바로 세이브가 되고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 뭐 대패의 그립에 진짜 위쪽에서 어디가 빼주는 대로 데미지 역전한 것 같아요. 네, 아마 위쪽에 있던 다템프 캐릭터가 완전 이거 데미지를 역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면 리치로브가 좀 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 리치로브가 그 아까 보여드린 그 디스, 영 네. 디스 그게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계속 이제 보여줄 것 같거든요. 자 결국에는 데미지의 승리, 두 번의 승리를 먼저 가져온 쪽은 빠염입니다. 자 이제 한 개의 라운드만 더 가져오면 이번 NFC의 주인공이 되기 직전의 상황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LK와 이 트로피를 놓고 결전을 하게 되면 과연 빠염이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양 팀의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분명히 유효탄은 어린이 좀 여러 차례 날렸습니다만 무승부가 됐을 때 이거 데미지의 우위점은 역시나 빠염이 쥐고 드네요. 네, 지금 확실하게 지금 캐스터로 얼린 레밍이 순간적으로 타이팅 그 능력은 가히 치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중결승 두 번째 경기도 엄청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미스는 뭐 바로 패배로 직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만에 하나 무승부가 될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데미지 누적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도 이미 중요해졌고요. 예. 이 워스케어 맵에서 그 주목해야 될 캐릭터가 또 잔땀 아머가 예. 아주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캐스톨 어린의 다크엘프 6번이거든요. 이 선수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아까 맨 처음에 그 전사를 쓰고 높인 것도 그 잔답에 아머 브레이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순간 만금 빠염 됐잖아요. 보지도 네, 못했어요. 그래요. 자 이제 슬금슬금 캐스톨 어린도 두 명의 선수가 나와야만 합니다. 4분대가 무너지면 두 명의 선수가 추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좀 신중하네요 아까보다는. 아까 이렇게 일찍 나왔다가 아까 이제 잡히는 바람에 이번에 좀 신중하게 캐스톨 어린 명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면 4분 10초가 무너지고 4분 5초가량의 두 명의 선수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나왔네요. 역시나 마법사와 난고튼 두 명의 선수가 두 번째 라운드와 동일한 흐름입니다. 첫 이레켄을 어느 쪽에서 열지 그걸 또 관심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정들. 파이어맨에서는 지금 요정 두 캐릭이랑 범사 두 캐릭이 나왔어요. 이럴 때 파이어맨 이레켄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공격 조심해야 되죠. 빨라요, 이레켄. 봐봐. 자, 이레를 거는 즉시 흑단 백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캔슬레이션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파이어맨의 무기 파이어맨 캐릭터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자, 계속 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돌려주고 있고요. 자, 뮌드로 흑단 백업 되면서 일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어, 깔발 위험해요 지금 여기서는. 어, 위험해 지금 위험해 지금 위험해 이거. 위험해요. 어바 와. 하지만 칼과 큰 어스마인드. 어바 걸고 디스가 들어왔죠? 디스가 조금 더 빨랐다면 진짜 먼저 갈 뻔했습니다. 지금 위험해요 여기서가. 바로 이스 쓰고 자 3분이 무너지면 또 한 두 명의 선수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덕수의 까비빠이형 위험해 보이는데 공격이 조금 더 극대화가 되죠. 지금 까비빠이형 캐릭터를 1점 사라고 있거든요. 자 아래쪽에 샤넬 선수를 다시 한번 노려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또 한번 도주에 성공을 하고요. 자 이래 걸고 이래 캔 이래 캔 다시 한번 배급이 너무 좋은데요? 이레가 들어갔을 때 흑단 배급이 너무 좋은데 지금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배급이 상당히 빨라요.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데미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문제가 슬슬 부족해진 그 시점에 변수는 있습니다만 자 이번 마법사를 다시 한번 타겟팅하는 빠염 나와야 되거든요. 매직 선수도 이제 안 해요. 자네 선수 어라니요 힐이 밀리죠. 자 힐을 밀고 이레켄 하지만 여기서 나와야죠. 나와야죠. 나와야죠.
아래 오른쪽 오른쪽 에스페라도 옆반 사면 되는데 나와야 왼쪽 9시 6번 어버 6번 어버 잡았고 다시 한번 손에 12시로 빠져나왔습니다. 나와야죠. 나와야죠. 와, 나왔어. 저것만 연습하신 분이에요. 아, 잘하세요. 저것만. 다시. 와. 니도 안 돌아보고 했어. 아니, 거의 내비게이션 수준인데, 이 정도면요. 바로. 예, 도준호는 완벽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매직. 매직 입수했어요. 지금. 대패까지 연세에서. 발을 잡아주네요. 어마. 자, S3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다시 샤넬로 돌렸습니다. 자, 이 선수 거의 내비게이션 수준의 말씀을 또 이끌고 나가더라고, 이거를. 분명 길이 없는데, 또 나가요, 이거 봐요. 저희 이 선수는, 또, 다시 한 번, 이번에도 나가나요? 또 나가요. 아, 진짜. 길 막혔어요. 자, 이번에 길이 없죠? 왼쪽. 자, 길이 없죠? 이번에 남은 시간이 50초도 안 되고요. 대패 걸리고. 아, 개미지로 하겠는데 이거 또 나왔어요. 뭐죠? 미꾸라진가요? 아니,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이 선수. 이제 1킬 싸움이 되겠는데요, 가운데. 자, 이게 역습이 또 나올 만한 시간이에요. 현우파 연습해서 앱솔. 아버까지. 자, 현우파임이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역습이. 어발 잡아주고. 초멋을 보지 캐스터 롤인이거든요. 다시 한번 어바. 1에 걸고. 인플레이션 이전에 다시 한번 흑단. 다시 샤넬이에요, 파이어맨에서. 결론은 샤넬인데요. 샤넬! 자, 반대로 가위바위보. 자, 역으로. 계속 천천히. 자, 1번. 와, 이거 오버를 잡아줬어요, 가위바위보. 2초에 저 또 한번 데미지로 갑니다. 과연 끝낼 수 있을까요? 과연! 여기서 다시 한 번. 와! 야,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데미지에서조차 캐스터 어린이 한 라운드를 가져오면서 두 팀의 대결은 마지막 5라운드로 갑니다. 아니, 요정이 들순위 1위가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 팀이 웃긴 게요, 요정이 딜량 1등이고 가장 많이 수비한 데미지가 샤넬이에요. 아, 진짜 시정일관 맞았다는 얘기죠. 계속 맞았습니다, 진짜로. 이게 작전 맞네요. 형만 살면 되라는 작전이. 아니, 이 선수가, 샤넬 선수가요? 정확했습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분명히 길을 잃었다고 판단됐을 때 그 없던 길을 만들어낼 줄 아는 게 샤넬의 움직임입니다. 발박스에서 한 자리가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 나옵니다. 결국 그 움직임 때문에 두 팀의 승부는 마지막 5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고요. 앞선 1라운드는 그 맵에서는 사실 빠염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과연 역전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지 양 팀의 마지막 라운드 5라운드입니다. 아무튼 엄청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잘 도망쳐도 회자된 경기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잘 도망갑니다, 진짜로. 사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형 마법 공격이기 때문에 이레 캔슬 타겟인 요정 마법사가 몬스터를 달고 다니면 약간 이제 이점이 되죠. 자, 과연 역전에 그 또 움직임이 이 정도 되면은 파염도 아 정말 샤넬을 이제 그만 때려야겠다. 네, 근데 바로 초반에 나요? 지원 파이어 반대로 지원을 주네요. 차라리 법사 샤넬을 잡느니 그냥 기사를 때려잡겠다. 근데 또 샤넬이에요. 걸로도 샤넬인가요? 네, 또 샤넬이에요. 아니, 이 선수들 움직임이 자 일단 걸린 것 같은데 또 나온다. 야, 형님만 살면 됩니다, 네, 진짜로. 길을 만들어요. 딱 그림 대패 엑솔. 네, 다 들어왔는데 이거 또 나올 거예요. 이건 이제 나와요. 나왔잖아요.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온다니까요.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아, 이게 도망치는 걸로 또 인정을 받나요? 네. 아, 인정받아요, 지금. 만약에 어린 여명이 이기게 된다면 저분이 MVP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최대 데미지를 받아냈거든요. 또 할 뻔 하거든요. 히로를 쓰면서 또 할 뻔 해요. 면을 주고요. 위험해, 형봐요. 자, 이거 봐요. 우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였다는 거예요. 물론 공격은 빠야미 하는 것 같은데 유효탄은 캐스터로 어린이 날립니다. 지금 위쪽에 까비빠요 선수 까비빠요. 아, 박스를 왼쪽에 던져. 아, 5시 박스. 자,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박스. 자, 근데 아직 못 나왔고 반대로. 아, 뚫렸네요. 와, 작전 좋았거든요, 자, 지금. 자, 다시 한번 이번에 매직을 노리네요. 샤넬 엑사 왔어요. 샤넬 미스. 아, 잡았어요.
가운데가 없어. 어, 죽었어요. 1대1 2대1 가리바요. 가리바요. 우와. 자, 캐스터홀이 장난 아닙니다. 우와. 가리바요 지금. 야, 순간적으로 다크에이플을 또 추가로 노리네요. 이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자, 그래도 샤넬 부활은 해줘야죠. 샤넬 선수. 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활은 시켜야죠. 버리나요? 샤넬 선수. 어, 그래서 요정. 시기빠요. 살려서요. 샤넬. 위험해요. 여기서 어디가? 어, 구워. 갇혀요. 나와요, 이걸 또? 어디 가요? 나옵니다. 오. 아, 대단합니다. 우와. 야, 정말 나왔어요. 유유 도망가요, 유유. 와, 진짜 이제 2분 4초 남았는데요. 자, 과연 2대1 타이의 기란빠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어, 이제 캐스터널이 다시 한번 7번 샤넬을 또 한번 노려줍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이제 격수를 한번 변경하는 것도 좋거든요. 윈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요정이나 아,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또 윈이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오바를 잡아주고요.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번에 샤넬 위험해요. 이번에 샤넬 위험해요. 아, 매번 위험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매번 위험은 했는데 어, 매직. 나오니까 문제고. 매직, 그다음에 샤넬. 이번에 매직, 샤넬 1대1 위험해요, 이거. 자! 한 2대2가 됩니다. 야, 매직을 먼저 치고 샤넬로 우회하는. 아, 직전이 좋았어요. 자, 매직 위험해. 이거 역전해요. 매직, 매직. 와, 박스가 없으니까 전사가 그냥. 밟고 있죠, 지금. 정용바연 선수가 서 있습니다, 그냥. 부활, 부활이 안 되게요. 자, 이거 매직 잡히면 역전 어렵습니다. 어, 근데 가위바위보. 어, 오버로 가위바위보 다시 한번 오버로 세이브. 어, 위험하겠다 여기서. 자, 이,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매직 선수 혼자 아 깨졌어요. 아, 자, 아, 깨졌고 스턴이. 자, 묶을 수 있나요? 오버로 빼가 매주고요. 아, 위험한데 지금. 자, 여기서 오버 끝나면 위험해요. 엑스 밑에 가위바위보 위험했죠. 자, 남은 시간 어, 1분 26초. 매직 선수 위험해요. 매직 선수 위험해요. 밀려요. 위험해요. 밀려요. 검사 같은 선수가 다 이거 파... 자, 이러면 부활 못하면 경기 어렵죠. 검사가 양손 자 선수가 매직 선수 부활 됐고요. 지금 위험해요. 지금 위험해요. 매직 아무도 없어요. 매직 부활이죠. 매직 부활이었어요. 이번에 샤넬 부활. 샤넬 선수 일어납니다. 어, 대패 찍혔어. 아, 샤넬 이러래. 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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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바. 어, 박스이거든요. 이거 살기 어려 보이는데요. 오른쪽 12시 나와요. 와, 정말 잘 나옵니다. 아, 진짜 잘 나와요. 자, 그러나 남은 위험하고요. 시간이 45초는 과연 두 개의 점수를 더 따낼 수가 있을지. 우기빠요. 자, 이대로라면 결승전으로 가는 건 기란빠염입니다. 어, 현우빠요. 현우빠요. 위험해요. 아, 백업이 위험해요. 지금 위험해요. 자, 지금 주연맥을 잡아서 어, 위험해요. 아, 바로 오바를 잡아주네요. 3대4를 만나야 뒷그림이 어, 만들어내야 뒷그림이 있거든요. 지금 풀렸을 때가 지금 기회거든요. 자, 과연 3대4로 갈 수 있을지. 그립 이후에 우기빠요. 우기빠요. 이렇게 남은 시간 11초. 우기빠요 위험합니다. 자, 지금 드라이브요. 잡지 못하면 뒷그림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 안 돼요. 나요. 마이애미 마지막까지 갑니다. 마이애미 열매이 승리하였습니다. 와, 해내네요. 와, 정말 많이 위험했고 다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경기를 놓치게 됐었는데 결국 기란 바염이 결승전으로 갑니다. 아, 정말 아쉽겠는데요. 어린 열매에서 와, 마지막에 샤넬 캐릭터 두번 죽은 게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진짜 그 샤넬 선수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여러 좋은 움직임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 샤넬을 노리다가 마지막에 매직으로 타겟팅 변경했던 그 오더가 예, 와. 결국 그 방향을 바꿨어요. 아, 샤넬 선수도 정말 멋있게 해주셨거든요. 이번 경기에 굳이 MVP를 뽑으라면은 저는 샤넬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지더라도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을 이 선수의 움직임만으로 넘겼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암이 이 난전에서 승자가 되면서 이번 NFC 결승전 매첨은 LK 그리고 바이암의 대결로 합치게 됩니다. 정말 예상보다 엄청난 경기력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5경기를 가네요. 아, 이 아주 명경기였죠, 오늘. 네. 진짜 목소리가 다 나갔습니다. 아, 그 정도로 열전이었고 저희가 이렇게는 몇 번을 외쳤고 어반을 지금 몇 번을 외쳤냐고요. 아, 진짜. 아,
근데 샤넬 캐릭터가 뭐 현장 분위기는 거의 샤넬 팬클럽이 지금 끝났을 수준이거든요. 진짜 내비게이션이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아래 위 양옆 다 막은 것 같았는데 분명히 이 선수가 뭔가 길을 창출해 내더니 그로 나가요. 그 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이아맥이 지긴 했지만 그런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역습의 기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던 거죠. 예. 예. 그렇게 명 5경기까지 사실 이렇게 가게 될 줄도 사실 몰랐을 것 같고요. 아 왜냐하면 훅도 3대0으로 갔는데요. 예. 예. 사실 뭐 훅보다 캐스톨 어린이 강하다는 생각은 저희가 아마 다들 처음 하실 것 같아요. 많이 못했죠. 예. 아 근데 진짜 캐스톨 어린이 명이 영혼이 정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셔도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근소한 차이였고 어떻게 보면 스코어 자체가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캐스톨 어린이 이번 대회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보여지는 단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위기의 순간을 또 한번 본인들의 공격력으로 뚫어내는 것이 또 바이오맨의 움직임이네요. 네, 그렇죠. 또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이제 바이오맨 명에서는 살짝 좀 뭔가 아쉬운 점이 있던 것 같아요. 좀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압도적인 승리를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어요. 팬 여러분들도 네, 마찬가지였고요. 네, 확실하게 이제 이레켄 속도가 바이오맨이 상당히 빠른 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긴장하셔가지고 네.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공격만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다가 역습에 좀 당한 장면들이 여러 차례 좀 있긴 있었죠. 예, 예.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아까 명장면이라고 이제 볼만한 게 바이오맨에서 이제 한 타겟을 찍었을 때 캐스톨 어린 쪽에서 분명히 그 지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힐 지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 후에 데미지가 그냥 밀려버렸어요. 디스가 들어오면서 힐이든 뭐든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는 예. 본인들의 왜 공격적인 그런 장점이 있는 팀인지를 그 장면에서 보여준 거죠. 네. 자 그래서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는 두 팀은 언급 드린 대로 LK 그리고 방금 경기에 승자가 됐던 바이오맨이 됐는데 과연 이 두 팀이 어떤 행보로 이번 경기 위기를 넘기는 저희가 좀 연출해봤거든요. 예. 하이라이트 장면. 그것부터 한번 보면서 결승전을 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선 LK의 힘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아 여기서 완전 힘으로 찍어 눌러버렸죠. 왜 공포의 용기사인지 네. 보여줬거든요. 저기서 이제 확실하게 구석으로 들어갔을 때 AKM이 진짜 딱 붙어서 싸우면은 우리는 이길 애들이 없다 네. 그런 걸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동점이 돼서 데미지 계산으로 가도 우리는 소위 말해서 부족한 게 없다. 무조건 이긴다. 미칠 게 없죠. 네. 이렇게되면 이제 바이오맨에서는 AKM을 준비할 때는 좀 맵을 넓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붙어서 하면은 좀 이제 네. 데미지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괜히 데미지로 가서 불안한 마음을 만드느니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공격적인 행보도 좀 보여줘야만 합니다. 네, 데미지가 약 2만 점이 차이 납니다. 뭐 18,000, 2만 뭐 이 정도로 벌어지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방금 군주님께서 화이팅이라고 외치시면서 힘을 도와주고요. 자, 그리고 타워 디펜스 맵에서도 마지막에 본인들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꾀하다가 오히려 덜미를 잡혔었는데 네. 오른쪽 위에 이제 실수였죠. 판단 미스였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보기에 3대0 나왔거든요.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갔던 네 번째 라운드에서조차 본인들의 공격력을 또 한번 증명해내면서 상대 마법사를 조기에 제압하고 이번 대가 거의 뭐 굵은 타임이었어요. 네. 마지막에 진짜 이 경기 정말 드라마였죠. 드라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를 상대하는 방금 끝났던 바이오맨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상을 제일 먼저 죽였어요. 바이오맨은 먼저 캐릭터 한 캐릭이 데스가 나와도요 네. 당황하지 않아요. 분명히 기회는 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샤넬 선수를 진짜 결국 천신만고 끝에 예, 한번 잡아내면서 데미지로 갖고 여기서 역시나 9000가량 차이. 정말 MVP는 샤넬 선수예요. 난고튼을 처음에 녹여서 두 번째 라운드도 좀 쉽게 갔나 싶었는데 여기서 또 역전의 실마리를 캐스톨 어린이 또 만들어내요. 네. 헌오빠영 선수가 캐팅이 너무 자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때문에 이제 이 다음 결승에서는 아마 요정 선수가
법사 현우빠이 선수를 좀 이제 케어를 좀 해주는 게 어떨까. 이게 법사의 움직임이 문제일 수도 있고 요정의 백업이 늦은 거에 늦은 게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인데 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복귀해야 되죠. 우승하려면요. 예, 이 경기도 이제 아마 1킹 혈맹에서 바로 보고 분석이 아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계속 주고받는 두 팀의 대결이 이어졌었는데 캐스톨 올인이 이번 경기, 이 경기에도 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초반 움직임만 봐도 정말 이렉킨의 스피드만 봐도 많이 준비했다는 게 증명이 됐었고요. 아, 여기서 이제 앱소리 깨지자마자 바로 어스바인드 그래서 백업을 해주는 여기서 또 한 번 아래쪽으로 길을 만들어내고 또 돌더니만 데미지에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역전이네요. 확실히 빠연 혈맹이 아 여기 빠연 혈맹이 처음에 먼저 캐릭터가 잡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하나씩 진짜 연습한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대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가 좀 증명이 되는 거고 결국엔 뭐 샤넬을 또 잡아내면서 네, 여기서 살았어야 했는데 네, 여기서 살았으면 진짜 경기 내용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샤넬이 가는 동안에 그냥 간 게 아니라 또 잡고 갔거든요. 네, 맞아요. 샤넬 선수만 나오네요. 오늘의... 그 정도로 졌지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장면 데미지로 그냥 밀어버린 그 장면이죠. 네, 그냥 도와내게 때려잡았어요. 자, 남은 시간 1초가 되니까 조금 더 마음이 급해졌을 때 예. 집중력을 잃었고 4대2까지 벌어지면서 이번 순간 좀 많이 기울었었죠. 그러면서 어려운 경기 끝에 빠염이 결승전으로 가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결승전 대진은 보신 대로 LK와 빠염의 대결로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여기 경기도 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양쪽 다 4강전에서 사실 뭐 거의 죽자사자 이렇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아 이제 그래도 LK 분들은 이제 약간 휴식을 취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기란 빠염 분들은 아마 좀 그 휴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컨디션 조절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기대가 되고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 단체전 준결승전 두 경기와 결승전 한 경기에서 도합 이제 세 경기를 보내드리는데 또 많은 또 이슈들이 나왔고 회자가 됐던 것들이 개인전이에요. 예. 그래도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도 개인전에 대한 어떤 뭐 상황들이나 그리고 어느 클래스에 어느 누가 가장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네. 자, 개인전 최강자들 클래스가 어떻게 결정이 됐고 어떤 흐름으로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됐는지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리니지 클래스별 최강자를 가린 리니지 파이팅 챔피언십 개인전. 지난 6월 25일 결승전을 끝으로 탄생한 8클래스의 우승자를 소개합니다. 군주, 발센의 태산군주. 기사, 데포르조의 족장님이시다. 요정, 켄트의 오탁대표. 용기사, 윈다우드의 멋. 전사, 윈다우드의 미친 택신. 마법사, 데스나이트의 야인 토르. 다크엘프, 데스나이트의 프리 싱아. 한술사, 데스나이트의 요술공주 랭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 개인전 우승자들 그리고 단체전 우승에 영광을 차지할 혈맹이 지금 바로 결정됩니다. 리니지 파이팅 챔피언십 준결승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결승에 오른 두 팀, 이 두 팀의 혈맹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LK와 파이엄의 혈맹원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먼저, 지치신 거 아니죠? 지쳤어요. 마이크 네, 계시고. 네. 네. 자, LK 혈맹원이신데요. 먼저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지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기쁘시죠? 아니요, 그냥 빨리 끝나고 가고 싶습니다. 아, 약간 오늘 이렇게 컨셉이신 것 같아요, 다들. 아니, 리허설할 때 2시간 돼서 아,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중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계신데요. 예, 예. 오늘 그럼 일단 상대 LK를 만나게 됐거든요. 긴장은 그럼 전혀 안 되시고 그냥 빨리 가고 싶으신 거예요? LK를 만나게 됐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LK고요. 아, 네네네. 예. 제가 당황을 해서. 네. 상대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그닥 이제 부담스럽진 않고요. 네. 누가 이기든지 간에
일단 저희는 일단 빠염이랑 많은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아, 네. 네. 연습 멤버들이 이제 빠염이랑 주로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냥 저희가 본 경기 때는 또 틀리니까 연습 경기 때 저희가 무지막지하게 깨졌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 상황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약한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먼저 결승 진출 소감 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솔직히 말해서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또 혈원들 여기 형들 동생들 친구들 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 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게 생각하셨어요. 항상 그동안 최단 승리, 일방적인 공격력 이렇게 수식어가 따라다녔었는데 자신감 있으실 것 같았거든요. 아니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운이 좋았던 거고 네. 그냥 언론 플레이에 저희가 무슨 네. 뭐 빠염이 뭐 전섭 최강이니 뭐니 네. 뭐 우승 후보니 이거는 저희들 혈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도 다행이고 네. 잘한 거죠. 이렇게 플레이에 환호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는 사실 행복한 일이죠. 오늘 두 혈맹 모두 정말 재밌는 경기 보여주셨습니다. 방금 경기를 끝낸 빠염 역시 정말 재밌었는데 약간 샤넬 잡기가 오늘 경기의 최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준결승 경기 어떠셨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린 혈맹과 많은 연습 경기도 했고 주도빠염을 통해서도 어린 혈맹의 경기력을 봤을 때 이제 그들 팀의 유일한 구멍을 샤넬로 잡았고요. 네. 그래서 샤넬 잡기를 뭐 했습니다. 아, 네. 샤넬 잡기 성공을 했고 값진 결승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자, 이 경기 먼저 치르시고 기다리셨죠. 그 경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1, 2라운드 정말 쫄깃쫄깃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거의 경기 종료 직전에 또 2라운드는 역전승을 해냈었잖아요. 약간 그렇게 쫄깃쫄깃한 경기를 유독 다른 혈맹들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팀만의 이런 쫄깃쫄깃한 경기하는 비결.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일단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냥 옆에 있는 거 아무래도 그냥 옆에 보이는 분 그냥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네. 네 얼떨결에 이렇게 긁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이때까지 약간 그런 명경기들을 많이 제조하셨던 이유가 특별히 없이 그냥 얼떨결에 된 건가 봐요. 아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 이제 전투의 어레인 분들께서 네. 앱서를 하시고 안 죽을 타이밍에 물약을 주셔주심으로써 저에게 기쁨을 선사하셨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자, 이제 결승 무대에서도 그동안 노력한 그 결실들을 찾아야 할 텐데요. 자, 상대는 정해졌고 이제 더 이상 양보란 없습니다. 팬분들이 지켜보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강력한 한마디씩 하고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님 먼저라고 이렇게 시작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먼저 들어볼까요? 이 썸에서 붙지 말고 여기서 8대8 마무리하자. 응? 네, 역시 강력한 한방 나왔죠. 화답해 주셔야죠. 20억 들고 왔지? 일단 저희가 LK랑 평소 많은 연습을 하면서 LK 군주형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 저희 둘이 두 팀이 결승에 올라간다면 더 네. 좋은 결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모든 건 다 이뤘고 이제 뭐 LK 아저씨들, 나이 많으신 아저씨들 열심히 힘내보세요. 네, 아저씨들 힘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훈훈한 메시지까지 들어봤고 이제 결승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경기 전 인터뷰만 들어봐도 평소에 친분이 있었고 많은 연습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혈맹이 지금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런데 전 대화에서 느낀 게요. 네. 서로 이제 정말 자존심이 지금 미묘하게 자존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못 느낀 그 기를 느낀 건가요? 아, 저는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전투이신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전투를 잘해가지고요.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남들이 못 느끼는 그 기를 네. 난 느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친한 만큼 더 네. 울림이 당할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상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빈틈도 다른 팀들보다도 알 거예요.
예, 그 두 팀이 제가 알기로도 이제 가장 친한 혈맹으로 알고 있어서 네. 그 예선전부터 이제 같이 많은 연습을 해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승에서 이제 적으로 만났으니까 뭐 그간의 이제 친분은 잊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어, 승부 앞에 뭐 그런 우정은 잠시 접어둬야죠. 서로 간의 약점도 가장 잘 알고 있을 네. 것 같고요. 장점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도 이미 아마 세워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대진표만 봤을 때 뭐 두 개 혈맹 스스로가 상대 팀으로 이미 정해놓고 분석해 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간에 이번 LFC 초대 대회의 챔피언이 두 혈맹 중에 한 혈맹으로 탄생하게 되는데 아. 자, 이 와중에 경기 준비가 끝이 나왔습니다. 그 정말 밸런스를 고심하지 않고 그 클래스에게 걸맞을 만한 아이템을 만들어냈고 최고의 그 아이템. 무기의 주인공이 되는 그 매치업 단 하나의 혈맹에만 주어진 이 주인공 혈맹은 어느 팀일지 모든 준비가 끝이 난 것 같네요. 과연 초대 LFC의 최강 혈맹 어느 팀일지 결승전 1세트로 가보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번 단추만 완벽하게 꿰면 모든 영예와 그리고 6개월간 주어지는 플러스 11의 지배자의 무기 모든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결승입니다. 아, 선수들도 이제 긴장이 될 거고 더 비장해지네요. 팀원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여러 번의 위기를 뛰어넘었고 잘 해왔지만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 슬픔과 패배의 아픔은 보통 때와는 또 다를 거예요. 예, 아, 저는 그냥 빨리 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상. 아마 많은 분들의 바람이 그럴 테고 또 이게 긴장되는 무대이고 걸린 것들이 많은 매치이기 때문에 1라운드가 가져다 주는 부담감과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예, 반드시 이겨내야죠. 여기까지 온 혈맹이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미 전투의 모든 것들을 보여줬던 두 혈맹의 부딪힘. 첫 번째 라운드의 그 위치는 용의 계곡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죠. 이제 업스윙입니다. 경기가 쏟아부어야 됩니다. 아, 용의 계곡은 가장 그 혈맹의 요정과 마법사의 실력을 알 수 있는 맵이거든요. 노멀하죠. 예, 정말 완벽한 성적표를 짜 내기에 적당한 맵입니다. 예, 몬스터들이 다 물리 공격만 하기 때문에 이레켄스를 잘 활용하는 혈맹에 엄청 유리합니다. 자, 이레켄의 사용도와 확률, 적중도 그리고 순발력 되게 중요합니다. 어, 바로 야이 어트킹을 받거든요. 자, 일단은 파이엄 쪽에서 거세게 한번 몰아봤는데 일단 위기는 자연스레 넘어갔고요. 와, 확실하게 지금 극단 백업이 엄청납니다. 지금 떨어지는 사실 게. 이 자리까지 올라올 정도의 팀이라면은 이래보다 캔슬보다 빠른 스케일이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어, 그런데 위로 에키에밍에서 왕자 아닌가요? 왕자님! 자, 못 나오는데요 이거? 어, 박수거든요. 왕자리입니다. 7번 어, 마법사 여기에서 백업을 어바를 잡아줬어요. 어바를 일단 버티게 해줬는데 나올 수가 있을지가 의문이죠. 아, 위기인데요. 위기예요, 위기. 나와야 돼요. 아니면 이럴 때 역으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네, 반대로. 아, 다시 어바를. 근데 이렇게 붙어서 싸웠을 때 LK혈맹이 아무래도 유리하거든요. 위험해요. 다시 어바. 근데 어. 이 와중에 어, LK의 나왔어요. 공포용기사는 무지막지한 딜을 또 넣고 있거든요. 어, 위기인데요, 지금. 이런 난전이면 아, LK가 유리하죠. 공략장에서 붙여서 때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자, 마저만 준다면, 시간만 준다면 그 데미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아, 디스. 자, 일단 백업이 연속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고 아래쪽에 이레켄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만 이것조차 흑단으로 구원해냅니다. 지금 에키에맹이 야이입니다. 네. 요정군 움직임 보세요. 자, 대패 들어가고 피어까지 들어왔는데요. 이퍼 선수가 지금 위기인데요, LK혈맹에. 자, 뮨도 적당히 잘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자, 다시 한번 그립. 오, 왕선수! 기회를 보나요? 반대로 LK혈맹에서는 지금 까비파이어. 어, 그립 7번 파이어. 아무 대피가 들어왔어요. 위험해요, 어마가. 어마의 뮨. 아, 정말 빠르네요. 이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나오네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다시 C파이어. LK혈맹에서 돌렸거든요, 지금. 그치? 자, 공격도 공격입니다. 완벽한. 어, 위험해요. 백업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7번 왕자리입니다. 어, 위험해요. 어, 아, 그 한 자리가 있어요. 나왔네요, 여기를. 예, 9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바이오맨 뭔가 주도하는 느낌인데 이 와중에도 LK이 공포입니다. 공포 용기사의 데미지는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데미지로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바이오맨에서는 킬을 해야죠. 반대로 말하면 LK는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건 사고만 발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아, 발생만 안 되면 되거든요. 리퍼 선수 LK맨 리퍼입니다. 자, 리퍼입니다. 이거 한번 세이브. 지금 밑에가 길거든요. 왕자님 가요. 위험해요. 자, 독 풀어야죠. 독. 자, 흑단이 안 쉬고 들어와야죠. 흑단이 밀려 먹었고요. 뮤온 다시 한번 버티면. 이거 지금 킬이 안 나왔어요. 서로 자,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게 LK의 목표인데요. 환희빠이 선수 나와야 돼요. 다리 안 좋아요. 환희빠이 선수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자, 8번 다크레프입니다, 환희빠이. 일단 흑단으로 구원해내고 있고 반대로 리퍼입니다를 노려주는 빠이의 움직임. 타격팀을 다시 변경을 하네요. 확실히 양 선수, 양 팀 모두가 가슴길 오만큼 실력이 지금 야인, 되네요. 야인이다. 지금 M을 다 소모한 것 같은데요. 물자가 이제 없을 만한 시간이에요. 리퍼입니다. 선수도 지금 이제 MP가 얼마 없어요. 자, 그렇게는 백업이 안 된다면 격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힘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시간대. 자, 나와야 돼요. 왕자님. 위험해요. 자, 뒤에서 계십니다. 기란바염에서. 자, 이렇게 되면 기란바염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미지로 계산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법사가 한 클래스 남았어요. 리퍼입니다. A팀의 1번 선수거든요. 근데 물자가 없으면 또 한 번의 기란바염의 공격을 LK가 못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왕자님 7번 법사 선수 일어날 때가 가장 기회예요. 부활을 찍었을 때 순간적으로 타켓팀을 돌려버리는 지금이거든요? 지금 돌리나요? 노릴 수 있어요. 7번 자, 노리죠 노려요. 이렇게 자, 일단 아래쪽으로 잘 빠져나왔고 반대로 지금 현우바염을 노려주고 있는 LK의 움직임. 시기바염 선수가요 움직임이 흑담 백업을 하면서 밑에 코봉 선수. 자, 환인바염의 어스바인드 걸어주면서 일단 버텨내요. 남은 시간이 20초. 환인바염 선수 이거 어바 잡아줘야 되거든요. 데미지로 가거든요. 자, 또 한 번의 어바가 있어요. 어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파이브 선수들을 어바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고 이대로 마지막 4초. 어바가 또 들어갔어요. 이거 파이엄입니다. 와, 기란 파이엄. 와, 양 팀 모두 다 이기는 어떤 승리의 방정식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있었네요. 파이엄은 잡아야 된다라고 아예 마음을 먹고 들어왔고 LK는 버티면 데미지로 이긴다였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LK명에서 괜찮다, 화이팅해라 라면서 선수끼리 공유하고 있네요. 지금 정말로 잘 버텼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물자 고갈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았습니다. 야인이다 캐릭터가 이제 MP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공격을 딱 그때 타이밍에 잘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LK도 쉽게 주저앉을 만한 이유는 못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대진표부터 최악의 시나리오를 뚫고 올라온 게 LK였어요. 여기서 만약에 LK명이 승리를 못하게 되면 이 다음 경기가 좀 위험해지거든요. 자, 이대로 되면 저 트로피의 주인공은 기란바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과연 두 번째 라운드 역전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지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1라운드도 잘 버텼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은 LKM행의 야이 선수, 이 선수가 정말 잘하기 때문에 손가락 좀 풀고 다시 멋진 경기를 보였으면 좋겠네요. 자, 역시 기란바염은 본인의 어떤 페이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1라운드 통해서 보여줬고 입증을 했습니다. 네, 역시 경기 시작돼도 초반에는 들어오지 않고 일단 버섯버스를 마법을 돌려고 저 뜻은요, LK명에서 무조건 극 데미지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LK가 많이 노렸던 그 기분 좋은 시나리오는 4번 띠가 무너지고 4명이 됐을 때 공포 용기사가 뭔가 한번 해줬을 때. 네, 맞습니다. 그때를 많이 노리는 팀이었단 말이에요. 자, 본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되려면
일단 뭐 4분까지 진행된 이 시간은 뭐 그냥 매끄럽게 진행이 되게 빨라요. 빨랐어요. 어, 위험한데 준비는 없어요? 어? 설마? 어, 이거 준비는 없어요 지금? 어? 에이, 설마 그건 아니겠죠. 예. 아, 2대2에서 잡히는 거는 진짜 이거는 엄청난 사고죠? 네, 큰일 나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했기 때문에 물자는 성공을 시켰고요. 그렇죠. 그리고 4분 때가 이제 무너지기 3초 남았는데 아마도 공포 용기상가 LK는 들어오겠죠. 2번이 되게 어, 안 들어오나요? 어,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죠. 그냥 기사가 들어온 거죠? 공포 용기사 들어왔어. 어, 어, 뭐야? 와, 순간적인 다툼이에요. 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위험해요. 어, 왕 선수 위험해요. 그렇지, 반대로 오기빠요 선수. 아, 역시나 공포 용기사가 때릴 때마다 체력을 툭툭 빠지는데 자, 일단은 버텨내고 있고 어바 어바로 버티는 뜨거운 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물자를 고갈시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자, 뒷그림에 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지금 위기예요. 현욱 봐요. 아, 디스가 좀 늦었습니다. 저 0.1초 때문에 진짜 울고 웃는 거죠, 사실. 네. SR을 치려나요? 발은 어바를 잡고 발을 현욱 봐요. 저기 오! 와, 저기서야 위험해, 위험해. 와! 그리고 이거를 잡나요? 바로 이게 바로 공포용기사예요. 아, 풀었어요, 타겟팅을. 이게 공포용기사예요, 이게. 아니, 쳤어야죠, 그걸 아. 계속. 머리를 어떻게 보면 너무 쓰는다는 느낌도 있네요. 아, 플레이어라는 입장에서는 HP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판단 미스를 해버렸네요. 아, 이거 진짜 만약에 이 상태로 빠일밍 승리하게 되면 이 장면이 가장 아쉽겠는데요. 체력을 볼 수 있었다면 정말 어느 누구도 빼지 않았겠지만 역시나 이렇게까지 완벽한 시나리오가 연출될 거라고는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대패 쇼크스톤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오, 원전입니다. 어, 자, 이거 7번 됐으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어? 그래서 1번이 까미빠임 선수. 지금 LK명에서 까미빠임 선수를 킹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데미지는 LK가 높아 보여요, 지금도. 봐도요. 네. 어, 돌렸어요. 리퍼 선수. 자, 마법사 리퍼. 잡히면 경기 굉장히 불쾌해지거든요, 이거. 오케이, 세이브 됐죠. 아, 진짜. 지금 키리스가 안 나오니 나올 것 같거든요. 어, 나와야 돼, 나와. 어, 어. 자, 이렇게 리퍼 선수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자, 일단은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데미지로 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파이어 선수들이 데미지로 가면 LK 선수들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일단은 어스마인드로 여러 차례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파이어 팀. 그리고 LK는 일단 시간을 벌면서 데미지 싸움만 가고 본인들이 유리하다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왕자 선수 위험해요, 지금. 지켰습니다. 자, 이전 경기도 이때쯤 하면 잡혔거든요. 네. 1분 30초에서 1분 넘어가는 시간대에서 지금 어, 트리플 나요 지금 혹시? 리플입니다, 트리플입니다! 와, 여기서 아머 브레이크가 또 한 번 적중하네요. 와, 진짜 확실하게 지금 빠른 선수들이 집중하고 있고 이 시간대가 보통 이제 키스가 나오거든요, 계속. 물자가 없을 만한 시간대를 말씀을 드리는 그 순간 바로 어마어마한 화력이 또 한 번 꽂힙니다. 네, 어바를 잡아주고 아, 유명하네요. 자, 그래도 한 명만 잡아내서 1대1이 된다면 데미지는 몰라요. 현욱바이 선수. 현욱바이. 아, 이 상태로 만약 끝나게 되면 아까 그 장면이 가장 아쉽겠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에 타워 디펜스를 LK가 가장 자신 있어 한다고 치더라도 아, 이대호도 심적 부담감이 크죠. 와, SR을 쳐버리네요. 검사를 부르겠다는 건데 이거는. 자, 대패 피어. 아머 브레이크를 다시 한 번. 정룡바이어만 놀리는데 좀 여기서 미쳤네. 여기서 1킬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룡바이어. 정룡바이어 잡을 수 있다. 어, 리퍼, 리퍼 선수랑 어바인데 정룡바이어 보죠 이거. 그렇죠. 과연 어바를 엑사 차야 돼 이거. 엑사 들어갔고요. 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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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사야. 어바. 이걸. 야. 어바를 잡습니다. 어바를 잡습니다. 이거를 어바를 잡았어요. 엑사가 들어왔는데 우와. 이걸 다시 한번 어바를 잡습니다. 우와. 이게 빠염입니다. 이게 빠염입니다. 두 번의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를 두 번의 어스마인드로 다시 한번 위기를 넘깁니다. 와, 이거는 아침 다시 보고 싶거든요, 지금 경기를. 저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체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엑사가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마지막에
거기서 죽었으면 데미지로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게 LK 혈맹에서 이제 그러면은 데미지로 압도될 거란 말이에요. 데미지가 한 두 배 정도까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왔듯 그 타겟팅을 한번 변경한 거. 와. 때리면 죽는 캐릭터를 이제 타겟을 변경해서 약간의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움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당대 최강까지 탄 한 개의 라운드만을 남겨놓고 있는 빠염입니다. 그리고 사실 데미지 창만 봤어도 사실 이렇게 안 됐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알킬레맹에서 진짜 다시 보기로 보시면은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장에 많은 분들이 정말 숨을 죽이고 봤던 그 장면, 그리고 엄청난 함성이 절로 나왔던 바로 그 장면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분명히 죽는 사이즈였거든요. 여기에서 깨지고 오바 이 방속도가요. 근데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풀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사실 마지막에 이승구 보세요. 안쪽에 꼈고 현옥관에 갇혔고 여기서 마지막 길에 들어가는 2초, 1초에서 아. 여기서 1초에 오바가 들어와요.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오바에 시기빠염 선수가 예, 시기빠염이 1초 남기고 오바를 넣었어요. 시기빠염 선수가 이제 그 SR 안 먹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바를 아, 시기빠염 선수 이따 보고 싶은데 누군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오바 SR을 먹었을 텐데 네. 그 나머지 한 명이 그걸 또 오바를 넣은 거죠. 아, 방속도가 상당히 빨랐네요, 지금. 자, 여기서 결국 그래도, 그렇게 되면 2점까지 몰아붙이고 있고요. 예, 여기서 그래도 이제 LKM행이 본집이라 할 수 있죠? 보루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승리의 정말 최후의 보루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를 보여줬던 타워 디펜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점 따라 붙을 만한 그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빠염이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양 팀의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여기마저 진다면 LK는 사실 변명될 여지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빠염이 우승이 하게 되면요. 여기서는 근데 무조건 LK맹이 이길 거라 생각 다 하거든요. 와, 근데 두 경기 다 진짜 그 0. 몇 초 차이에 어스바인드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둔 거라서 네. 굉장히 손맛 자체를 빠염은 느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기다리면은 근데 결국에 LKM행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신 있으니까 들어가야죠. 근데 시간을 장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1분, 2분 남겼을 때 한 번에 데미지를 입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근데 그것을 기란 빠염이 모를 리가 만무하거든요. 예. 당연히 상대가 데미지가 높고 공포용기사가 있으니 먼저 들어올 텐데 그거를 알고 그냥 맞고 있진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준비해온 게 있을 겁니다, 이거. 여기서는 일단은 근데 좀 안 좋은 게 LKM은 요정이 한 클래스예요. 여기서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오바를 거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기사가 들어가네요. 거죠? 아, 용기사 역시 뒤에 붙었어요. 바로 뒤에. 자, 맨 앞에는 기사 그리고 그 뒤에 공포용기사. 와, 데미지가요? 아, 데미지 마요. 데미지가요? 너무 아파서 나왔죠. 어, 지금 데미지 이미 이기고 있... 아, 디스까지. 반대로 기란빠염은 이레켄슬의 디스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양분화 시켜서 다시 한번 분산 투자합니다. 자, 요정이 둘이기 때문에 윤과 더불어서 어바를 적극적으로 걸어주고 있는 빠염이고요. 어, 워칭이 선수 내가 원주거든요. 이레켄디스 맞고 먼저 잡히면 되면 안 돼요. 어, 다시 빼네요. 어. 아마 한번 어봐 다크에프 선수가 먼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계속 주고받는 신경전 끝에 LK는 사실 못 잡아도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습니다. 네. 공포용기사의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LK가 지금 빼는데요? 데미지 면에서 이미 지금 데미지 충분히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미를 봤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제 올 테면 너네가 와라. 네, 맞습니다. 이미 데미지 계산은 끝났다는 거죠. 근데 빠이면서 안 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 가면 져요. 안 가면 제가 봐도 져요. 가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왠지 빠이면이 지금 데미지를 더 입힌 느낌이 들거든요. 이쪽은 이쪽 다리는 막상막하는데 아래쪽 다리에서 많이 벌어준 것 같아요. LK 쪽에서 분명히 입혀서 때렸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다시 와요. 아, 이거는요.
무조건 그냥 킬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FL에서. 안전하게 가겠다. 네. 데미지를 본인들이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마지막 경기를 불확실하게 보낼 순 없다.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팀들이 본인들이 데미지 높다고 생각해서 떨어진 팀들이 많았거든요. 이기든지는 확실하게 결착을 짓자는 것 같네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멋진 선수가 절 들어가기가 안 좋아요. 절 들어가 버리면은 빠른 명에서 세 명의 선수가 때릴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빠염이 1분 때 무너지면 진짜 이렇게 뒷사 한방 노린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을 만약에 어바가 요정이 하나가 약간 늦으면 한 번에 역전 나옵니다. 이거. 아, 빠염에서는 그 용기사의 데미지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계속 아이스 스파이클로 계속 점수를 보고. 위에 그립이 암호예요 지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어, 위쪽을 틀어버리나요, 빠요? 밑에. 자, 굉장합니다. 어, 두 팀의 움직임 지금 오스마인드 다시 한번. 전사에게 걸리고 위쪽에 그립. 어, 오늘 위험해요, 위험해요. 다시 한 번. 태풍 선수 위험해요. 데스. 설마 데스. 와, 위험하거든요. 지금 여기 그릴 때가 가장 위험해요. 이게 끝이에요. 백업 해줘야 돼. 백업. 백업 없나요 이거? 어, 데스 1이에요. 자, 데스 1이고요. 안 되고요. 다시 어반 한번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다시 한번 소감 상태. 그립. 그리고 위쪽에는 이렉텐 암머 브레이크. 자, 대패의 어승까지 다시 한 번. 위에 태풍입니다. 태풍입니다. 안 잡으래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그립. 빼야 돼요. 그립. 자, 이번 용기사도 아픕니다. 자, 데미지로 갈 수 있을지. 남은 시간 30초. 자, 한번 노려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자, 빠염도 이제 이리켄디스 노려봐야죠. 어, 반대로 노렸습니다, 지금. 빠염에서 데스일까지. 아, 데미지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공포 용기사가 있기 때문에 LK가 높다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지금 빠염의 공세도 다 써야죠. 많지가 않아서가 몰라요. MP 다 써야죠, 지금. MP를. 자, 결국 세 번째 타워 디펜스도 딜량으로 가는데 과연 어느 팀이? 아, 디스가 날라오고 여기서! 지역에서! 와! 와, 빠염이! 예상을 뒤엎습니다. 공포 용기사의 그 뒤엎는 그 딜량을 이 8명의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우와, 이거를 데미지를 이겨버리네요. 아이스 스파이크로 그냥 용기사의 데미지보다 더 많은 데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파이크를 쏘고요. 와, 확실하게 이게 아... 자, 진짜 어마어마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기란바염이 뭐 조합에 따른 이점을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공포 용기사가 엄청난 딜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버금갈 만한 딜량들을 나머지가 골고루 넣었어요. 이게 마포르 LK야맹의 태풍 선수가 오른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데미지를 많이 입혔네요. 자, 그래서 이 트로피의 주인공은 기란바염 그리고 많은 영예와 플러스 11의 지배자의 무기의 주인공도 이 8명 기란바염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로. 자, 엄청난 경기를 보여준 양팀에게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시상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